소리내 말하지 않는다고 영영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우종우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어렵다. 앞에 이름 앞에 꽃자가, 예? 공인이라고 하는 꽃자라는 이게 글씨가 상당히 참 마음에 걸린다 하겠네요.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철원군을 위해 모교에서 만들어준 명예 졸업장. 살아가 있는 웃는 느낌. 졸업장을 아버지한테 갖다 맡기는 그런 기분. 예. 이 중간에서 졸업도 못하고, 아이고 참. 아이들 이 사건만 아이롭더라도 명예롭게 졸업을 할 것인데, 참 불행하게도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되어가지고 좀 서운하네요. 그날 오후 우종우 씨가 근처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. 무언가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. 네? 아, 여기요. 우리 아이 이 개구리 소년이 사망 신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태까지 확인을 못했는데, 그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.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정작 서류 정리는 하지 못했다는데요. 서류상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늦게 왔습니다. 신분증 안 그 자녀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우철원입니다. 아직 사망 신고 안 되어 있고요. 안 되어 있죠. 사망 신고 하시겠습니까? 그러면은 사망 신고를 하려면은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?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보시면요. 네. 우철원 이름으로 사망으로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, 그죠? 예. 그래서 우철원이 아직 사망 신고가 안 되는 거 맞는데. 네. 사망 신고는요. 환자 등번호 등록기인지 여부 적으시고. 가슴에 묻은 지도 오래됐건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들. 자신의 이름 아래 우철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삼 눈에 밟힙니다. 안타깝죠. 저희랑 연배도 비슷하거든요. 제 나이 또래면 모를 사람이 없어서 제 나이 저 초등학교 때 사건이 발생을 했고 시간이 벌써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 저분 마음도 좀 안 됐을 것 같고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. 사망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아버지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신고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왔지만 차마 제출하지 못하고 또 망설입니다. 지금까지 신고를 못한 이유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은 완전 아버지 뜻을 떠난다는 느낌. 그런 게 참 아버지로서도 좀 부러웠고, 그래도 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내 자식이구나, 서류상은 뭐 이렇게 예,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냥 뭐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는 뭐 완전히 내게도 떠나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네요.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자꾸만 두려워진다는 아버지. 그 시각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. 철원이가 실종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던 기도.
일으키나 너무 힘들었고 모든 사람들 급생하고 있는데 일이 이제 이번 계기로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. 우리 전원은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지.